전하. 경자년 4월 신사에 과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중전을 시해하려 한 대역 죄인들에 대한 처결을 내릴 것이다. 하늘금 부사는 윤지를 읽으시오. 뭐라는 것이오, 영상? 하오나 재오나 이럴 수는 없사옵니다. 어찌 이런... 안 들리는 것이오. 어서 처결에 관한 윤지를 읽으라 하지 않소? 아니오, 재오나. 읽을 수 없사옵니다. 소신, 이런 처결은 납득할 수가 없사옵니다. 영상! 재오나! 좋소. 그렇다면 내가 하지요. 재오나! 지난 경자년 4월 무오일 죄인들은 참혹한 대역으로 임금을 능멸하고 왕실의 존엄을 훼손한 대죄로 만극한 죄상을 저질렀다. 하여 경자년 4월 신사일 과인은 죄인 강중필, 장경호, 김근도론 직을 파하고 철도로 유배를 명한다. 그리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모사한 죄인 홍구경 또한 모든 관직을 파하고 강릉으로 유배를 명한다. 홍구경이가 목숨을 부자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러게 말입니다.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사사를 명한다는 윤지가 작성됐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러니 기막힌 일이 하지 않습니까, 대감? 대체 까닭이 무엇인가? 주상께서 이제와 무슨 연유로 그리 하신다는 게?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옵니다.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죄인 홍구경은 마땅히 죽음으로 죄를 물어야 할 대역죄인이옵니다. 그런데 그런 자를 살려두시다니요. 이는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그러합니다, 전하. 죄인 홍구경은 그간 전형을 일삼고 중전라마를 시하려는 대역죄를 저질렀사옵니다. 어찌 그런 자의 목숨을 구명하려 하시옵니까? 홍구경은 중전을 시해하려 하지 않았어. 전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시해를 하려 하지 않았다니요. 물론 그자가 중전을 위해 하고자 일을 도모했던 것은 사실이나 홍구경은 마지막 순간 결심을 바꾸어 일을 되돌려 놓았어. 기련에서 음식을 들었던 과인이 무사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어. 전하, 그자가 간악한 세지혀로 뭐라 변명을 둘러댔는지 모르겠사오나 어찌 그런 기막힌 말들을 믿으시옵니까? 이는 분명 홍구경이 목숨을 보존코자 거짓을... 그것은 홍구경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오. 이는 과인이 믿을 수 있는 자를 통해 알아낸 명백한 사실이오. 과인이 이 같은 처결을 내린 것은 바로 그 때문이오. 비록 중전을 시해하려 한 참담한 죄는 용서할 수 없다 하나 그자가 스스로 죄를 뉘우치고 모사를 멈추었다면 그 목숨만은 구명해줘야 할 것이오. 아니 경들은 과인의 처결에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덧붙이지 마시오. 아시겠소? 아리옵니다, 전하. 소신들은 그럴 수 없사옵니다. 이런 결단코 불가한 일이옵니다.
나한테 통촉하여 주셔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왜 처음부터 나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나? 소신이 그 결심을 결행하지 않았다 하여 소신이 전하를 속이고 중전마마를 시하려는 욕심을 품었던 사실이 달라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소신을 믿어주시는 전하에 대한 충심을 저버린 것만으로도 이미 소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없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하. 그래. 자네 말이 맞네. 그렇다 해도 나를 속이고 대역죄를 저지르란 자네의 과오를 덮을 순 없겠지. 그러니 자네 말대로 난 자네를 마음으로 용서할 순 없을 것이야. 아니, 여기까지네. 이것이 내가 자네에게 베푸는 마지막 관용이 될 것이니 내 다시 자네를 찾는 일 또한 없을 것이네. 주상께서 내 처소까지 너인 일이시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주상. 아니요. 제가 마마의 처소에 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그동안 이곳에서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하셨더군요. 마마께서 숙이대장까지 끌어들여 또다시 이 나라 조정을 마마의 손에 넣으려 하셨어요. 그건 오해요, 주상. 난 그 모든 것을 주상의 전정을 위해서... 그만하십시오, 마마! 그런 말들을 하신 겁니까? 그런 참담한 말로 숙이 대장을 속이신 거냐 말입니다. 주상. 예, 좋습니다. 그래 저를 위해 뭔가를 하고 싶으시다면 노론을 장악하고 있는 그 힘으로
지금 한문 밖에서 떠들어대고 있는 저들을 입부터 다물라 하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어떤 일에도 나서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제겐 선대왕 마마의 뜻이 남겨져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그것을 쓰게 하지 마십시오, 마마.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극심한 가뭄과 보릿고개로 인해 백성들의 삶이 날로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옵니다. 그 폐해가 어느 정도인가? 유리거식하는 자들이 늘어가고 감리의 고리채를 썼다가 이를 갚지 못해서 노비가 되거나 땅까지 잃는 사람 또한 셀 수 없다 하옵니다. 감리라면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갑절로 그 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그로 인해 사설의 백성들의 재산까지 갈취하다니 이는 분명 법을 엉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뢰옵기 송구하오나 지금 도성에는 포도청의 눈을 피해 그러한 이들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듯하옵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네. 그 실태를 명확히 파악해 어찌된 것인지 보고토록 하게. 예, 전하. 오늘 번한 대감이 어서 새로운 숙의 대장을 임명하라 하더구나. 더 이상 그 자리를 비워둘 수 없다고 말이야. 근데 내 어쩐지 그 자린 홍승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일을 앉히고 싶지가 않구나. 그처럼 기막힌 죄를 저지른 홍승지를 용서할 수 없는데도 내 어찌 자꾸 이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다. 전하, 신첩 전하께 한 말씀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전하께선 그만 홍승지를 용서하고 싶어 하십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리하고 싶어 하셨을 것입니다. 송연아. 전하께서 홍승지의 일로 성심에 큰 아픔을 느끼신 것은 홍승지를 더없이 아끼고 마음을 내주셨기 때문이지요. 전하께선 홍승지를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홍승지를 그리워하고 계십니다. 비록 그 죄까지 용서할 순 없겠지만 홍승지는 용서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전하께선 지금 그리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십니까?
영감. 대수야.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영감? 이곳까진 어떻게 온 것이냐? 전하께서 근처로 원행을 나오셨습니다. 전하께서? 예. 하여 잠시 시간을 내어 들린 것입니다. 그래. 그런 것이구나. 헌데 그 사이 많이 수척해 지셨습니다. 낯빛도 어두우시고. 왜겠느냐? 괴팍한 성질을 몸이 못 이겨서 그러지. 예. 이 안에 화병으로 가득 찼다 하더구나. 그렇다고 그런 표정까지 할 건 없다. 내 이 생에 남은 미련이 있는 것은 아니니. 이만하면 한세상 잘 논 것이 아니냐. 영감. 다만 전하께 죄를 지은 것이 그것이 가슴에 한으로 남아 그것이 가슴에 한으로 남아 있어. 그 죄가 너무 무거워. 차마 너한테 전하께서 강령하신지 그것조차 물을 수가 없구나. 주신 것은 전하께 전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약재를 넣어놨으니 꼭 챙겨 드십시오. 또 찾아뵙겠습니다, 영감. 아니, 그러지 마라. 죄인과 왕래라면 출세길이 막힌다고 내 몇 번을 말했느냐. 영감, 고맙다. 이리 와줘서 정말 고맙다. 나 이것으로 족하다. 그러니 말고라.